북한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뜻을 모아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강력 규탄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어제까지 총 23차례의 43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도발 수위도 점점 올라가 어제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출격시켜 이에 대응 출격한 우리 공군 전투기와 약 1시간가량 대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 7차 핵실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국가의 핵심 이익에 침해가 있으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며 유사시 핵 선제 타격을 법제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달 22일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및 비핵화 대화 수용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위 심사를 차일 피일 미루며 결의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회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북한 발악이 DNA가 작동한 것이 아니면 여당이 추진하는 것은 일단 방해하고 보자는 발목 끊기적 성향이 발현한 것이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북한은 인민의 주권이 핵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으로 인해 핵에 대한 광적인 의존증이 심화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연장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핵이라고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같은 북한 짝사랑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책임에 민주당은 정쟁이 아닌 전향적 자세로 함께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저기 조금 전에 그 서해 공무원 형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형님이 아마 저기 회견문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논평이 나가겠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을 또다시 명예살인하는 민주당은 우리 국민보다 북한이 먼저입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고 이후 영결식은 유명을 달리한 지 2년 만에야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배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권무지를 이탈해 생긴 사건이라며 공상 인정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에 도망쳐 나와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 당해 죽은 경우는 똑같이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만행을 당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권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월북으로 둔갑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월북몰이는 고인이 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명예살인은 물론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2차, 3차 가해와 다름없는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길이 또다시 정치 공세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절한 유가족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북한이 아닌 진정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다면 유족에게 즉시 사과하고 진실 규명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진실일수록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는 고인의 명예를 되찾는 진실의 길에 지금과 같이 최선을 다해 유가족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